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377페이지 전세권입니다. 처음에 전세권의 의의가 나오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전세권은 분명히 용익 물권인 거거든요. 근데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냐면, 요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고요. 또 경매가 됐을 때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측면에서는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개념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용익물권. 따라서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법정 전세권이라는 게 없거든요.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뭘 취득하는 거죠?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을 배우게 되는데,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전세권, 안 했으면 임차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자기 앞으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고,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 가지고 구별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교재 378페이지 오시면 법적 성질이 나오죠. 1번 탐을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요 전세권을 공부하다 보면은 전세권을 건물로 한정을 해가지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이다, 토지에 관한 전세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2번,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세금이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판례가 나와 있죠. 3번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게 되고요. 4번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측에 판례가 나와 있죠.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했다면 아직 인도받지 못하고 아직 점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이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질을 띈다는 점에서 전세권의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겠죠. 그리고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요 전세권은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전세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채권이 없다면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부종성.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간다라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야 전세권이 있으므로 요 전세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할수 없냐면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볼까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세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예외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느냐? 예외적으로 다만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우측에 판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자. 전세권이 소멸이 돼서 어차피 채권만 있는 상태라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양도하는 거 가능하다. 두 번째,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죠.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함께 움직여야 되므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이 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거나 아니면 전세권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임차권과 비교는 임차권까지 공부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4번 전세권의 취득이죠.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하면 전세권이 성립하고 인도받지 않고 점유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말은 앞에서 판례가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80페이지 핵심 판례가 있단 말이죠. 자, 판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금이 지급이 되고 설정 등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날짜를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20날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설정 등기가 됐을 때이 등기는 무효냐 유효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 성립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에 아직 존속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 설정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세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나오죠. 자,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최장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전세권은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우리 민법에 유효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차권도 최장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차권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다만 유일하게 전세권만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을 넘지 못한다고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최단 기간인데 이 최단 기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최단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달. 자,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1년, 2년 이런 보장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 2년 하는 최단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가 있어지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은 이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2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전세권은 그런 게 없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왠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니까 잘 나오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요.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다면 그때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이 보장이 돼요. 자,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아, 전세권 원칙이 1년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전세권의 개체는 부동산이에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데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런 거고요. 또 1년이 무작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한데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1년이 보장되니까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건물인 토지든 원칙적으로 체당 기간이 뭐 되잖아요. 보장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뭔가를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지문을 보게 되면 판례를 보게 되면 엉뚱하게 오답을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 갱신해가지고 38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정갱신이 나옵니다. 자,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요건은 뭐냐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이 됩니다.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법정 갱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지만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82페이지 보시면 대표의지가 있죠. 풀어보죠.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다. X. 최장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X.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 전세권에 하나죠.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X. 갱신 청구권은 없고요. 법정 갱신 제도가 있는 거죠.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 소멸한다. X죠. 자유롭게 소멸 통고하게 되면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요. 6월이 경과해야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4번도 X입니다.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맞는 거죠. 자, 5번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전세권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이 뭐 되잖아요?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되지 않는 것이니까 만약에
기관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효력입니다. 1번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것은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만약에 용도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우측 2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가지고 가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따라서 갑과 을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적으로 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병이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이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전세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니까요. 그 다음 4번 법정 지상권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에 한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은 물권이죠. 직접 지배권이죠. 따라서 직접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된다. 전세권자에게는 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점유권 인정이 되고요.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전세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전세권자에게 준용이 되겠죠. 그냥 넘겨보시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나와요. 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많아도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주택임대차법도 똑같아요.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전세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 민법의 규정은 법의 규정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이 아닌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이고요. 또 전세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의 처분이죠. 일단 전세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거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러한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지만 자유롭게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지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권은 그러한 전세권자의 자유를 특약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전세권 양도 전전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은 전세권자고 갑은 전세권 설정자인 거죠. 자, 근데 을이 자신의 전세권을 가지고 병에게 한 번 또 전세를 줬어요. 이거 우리가 전전세라고 하고 그럼 병을 우리가 전전세권자라고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특약으로 금지하는 한 갑으로부터 전전세하기 위해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제공, 전전세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내용입니다. 첫째, 요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어요. 따라서 을의 권리보다 작아야 돼요. 존속기간도 더 길면 안 되고요. 전세금도 전전세금이 더 클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규정이 있겠습니까? 병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니까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자,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요 병 전전세권도 전세권이니까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병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면 을의 집이 경매되는 게 아니라 갑의 집이 날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은 요 전세권도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요 병도 전전세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병이 전전세금을 이유로 경멸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병이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면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 날아간다. 따라서 병은 자신이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려면 을도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야지만 경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전세권이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요. 자신도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야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해가지고 요 전세권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냐면 전전세나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침해에 대해서도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뭔가 강화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금의 우선 변제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는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기 때문에 경매할 수 있고 전세 대금에서 뭘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경매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경매는 다음 강의 때 봐야 되겠죠. 그다음 7번 전세권의 소멸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